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 센터의 유영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굿모닝 세븐과는 또 첫 연결인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프라임 센터의 유영화 과장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앞으로 좋은 주력 종목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을 많이 드리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LRG 넥스원, 아센스, 벤티움, LG노텍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는 아센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관 수급이 긍정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아센스 같은 경우는 전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접착제 전문 기업인데요. 동사의 친환경 접착제는 특정 온도에서만 녹는 필름 접착제이고요. 동의 폐기물이 발생을 하지 않고 독성 솔벤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국내에 선두로 아센스가 유일하게 독점 보유 중이고요. 현재 이 접착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신발, 인도 쪽에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주요 고객사이고요. 지난 1분기 실적에서 눈에 띈 부분은 18%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이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으로 전방산업인 OEM이나 ODM 기업보다 월등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데요. 기대되는 단기 모멘텀으로는 나이키의 플라이미트 제품으로의 적용 확대로 볼 수 있고요. 현재는 동사의 제품이 신발 쪽에만 적용이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최종 고객사의 제품군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가방이나 의류, 모자 쪽으로 친환경 접착제의 확대 기대감 계속 높아질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동사 주목할 만한 기술은 무수 염색사라는 기술인데 이 말이 어렵지만 한마디로 물 없이 염색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동사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아이템인 만큼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있고 염색이라는 작업이 오염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때문에 염색공단 임대료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 비용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혜택 기대감 높다고 보시면 되고 뭐 이게 이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면 친환경 접착 소재 기업에서 친환경 소재 기업으로의 추가 밸류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은 덴티움인데요. 지난 월요일에 오스템 임플란트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습니다. 이미 뭐 6월까지 전체 임플란트 수출 데이터와 중국 쪽 데이터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있었던 상황이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쪽 수출 우려가 있던 상황에서 더욱 좀 빛나는 실적이었다고 보고 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 지금 현재 환기 종목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기관 접근이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 임플란트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 중에서 연기금이 최근에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덴티움을 먼저 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최근에 7월 11일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실린 은봉을 전일 밟고서는 양봉을 만들어낸 당시의 노이즈가 좀 일단락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아직 실적 발표가 되지 않은 덴티움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좋아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 모든 게 반영되는 국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긍정적인 기관의 수급과 주가 흐름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1천억, 내년 1250억 수준의 영업이익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시총 9천억 정도는 여전히 저평가 국면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타이밍 관심 가져보셔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